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늙었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지난에 거칠 뒤에 행함으로 그렇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바 되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계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부터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차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갑은 수정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참 많이 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목사 수준까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참 교만하다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 전도사님이겠죠? 여자 그 집사님 한 분이 핸드백 있죠. 여자들, 여성들 핸드백 갖고 다니잖아요. 이 핸드백에서 헌금 시간이 되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남자로 얘기하면 몇 달 있다가 뺐다. 뺐다 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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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위원들한테 사인을 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움직이지 말아라니까 맞지 못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를 헌금했느냐 하면 5,000원인가 만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바로 돈의 그 크기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까 이 생각이 먼저 앞섰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내 헌금이 5,000원이었나 만원이었나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다 끝나고 성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친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어요. 왜 놀랬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많은데 이 머리가 가분수적으로 얼마나 큰지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온갖 교회나란 교회는 안단여분 교회가 없고 머리란 머리는 엄청나게 커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 우리 머리를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습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게 되고 이 메모리로 친다 그러면 저장해 놓고 이 저장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잘 써먹어요. 어느 때 써먹는다고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참 잘 써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있으면 무엇이 느껴지지 않느냐면 알기는 참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들진 않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최후는 뭐냐면 다들 나중에 보면 이단교회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이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 욕구가 쌓이다 보니까 성경이 아닌 보다 더 신비적인 것에 눈이 마음이 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내 체험과 내 신앙으로 내 그 간증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어떠한 다른 것을 쫓아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백전백패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에 빠져 있어요. 알기는 너무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뭐예요? 남을 공격하는 판단과 정죄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남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됐냐면 내 자신은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선이죠. 이것은 분명한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위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실까요?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부어줬다고 하는 사단이가 그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와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올무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싸구려 복음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어요. 싸구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맞죠?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부터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들 잘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를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극복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는 매 시간마다 지나면 무엇을 합니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윈도우 자체 내에서 보안 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MS사에서 무엇을 제공하냐면 그 취약한 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 업데이트해요? 내 개인 정보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개인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내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또 내 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요 핸드폰입니다. 다들 들고 계신 이 핸드폰이 나의 정보가 다 들어있죠. 안 그렇습니까? 나의 정보를 여기에 다 넣고 컴퓨터에다 다 넣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도 이렇게 그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라는 안내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업데이트하라고 안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왜? 이 속에 들어있는 내 개인 정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유출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컴퓨터에서 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커들의 공격에 의해서 뚫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뚫릴 수 있는 것이 방어가 된다는 거죠. 왜? 미리 MS사에서 또한 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의 취약한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느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나의 혈기, 나의 자랑, 나의 그 어떠한 것에 항상 사단은 무엇을 파놓고 기다려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을 파놓은 사탄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120문도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왜 비겁해요? 예수님을 가불기 전에 몇 번 부인합니까? 세 번을 부인하잖아, 세 번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와서 누구를 꼬드겨요?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하와를 꼬드기면서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여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얘기하면 파라다이스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누가? 하와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야. 왜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말씀에서 벌어졌을 때,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가 꿈을 꿔요. 무슨 꿈? 세상이 헛된 꿈.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야, 저걸 보니까, 야, 저것을 먹으면 나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하와를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염려한다. 누구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헛된 것을 바라볼 때는 헛된 것을 바라볼 때는 누구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 내 생각이 들어온 거야. 성경에서 야, 네가 헛된 것을 바라보면 너의 속에 있는 죄성이 올라와. 너의 속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고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그와 같은 악한 생각이 올라와. 이 말씀이 됐나? 내 생각대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야. 야, 저기가 좋다. 세상이 좋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사모해요?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잖아. 애굽을 다시 그리워해. 왜? 사막은 너무 척박하니까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 이거 뭐 물도 새고 아 이따 이따 싫고 야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만이 내 앞에 가득 쌓여버리게 되니까 어딜 바라보게 돼요? 야,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돈 잘 벌 때, 옛날에 재밌게 살았을 때, 옛날에 세상에서 노래방 가고 친구들과 한 잔 걸치면서 신나게 놀았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가 한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차라리 내가 이 어려움 가는 길보다는 내가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차라리 돈 벌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길대로 사는 것이 더 잘 살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진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선악과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뭘 때문에? 쓸데없는 거 바라보니까 쓸데없는 것 바라보니까 나로 가득 찬 거, 내 자아로 가득 찬 거, 내 자아로 가득 차다 보니까 죄성이 계속해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사의 자식들아,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이 시간 회개를 강조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왜 개입 안 하셨을까? 왜 개입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한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 축제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무엇과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저 원수마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저 원수마귀 사탄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와는 죄는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버리라. 할렐루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죄성에 대해서 바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버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13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원수된 건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같이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무엇하셨어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아차릴 거라 난 가노라 7년을 남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요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이와 같이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와 같이 찬송하잖아요. 왜 찬송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원수와 싸우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 우리 고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과 기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성령 충만을 다 받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이와 같이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다시 나눠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로 우리를 나누듯이 무엇과 무엇을 나누나요? 알곡과 축정이로 우리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름 들고 무엇들을 기름 들고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영적인 잔 이렇게 자는 사람과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데려가시겠어요? 기름 빠릿빠릿하게 준비하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조금 어려운 환난 공고 인내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진짜 힘들 때 찬송 부르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도 역시나 똑같은 거잖아요. 빠릿빠릿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흐리멍텅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쓴다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빠릿빠릿한 사람을 우리 고현님 목사님 말씀처럼 빠릿빠릿한 사람 사용하겠죠. 우리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빠릿빠릿한 사람 되어야 돼요. 결코 흐리멍텅한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한 거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 무엇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누구의 인도만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우리가 발로만 가분수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분수적으로 머리만 대가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내게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부 단장에 나가는 우리가 대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결코 자루나무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상에 감춰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사랑 사관학교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단교회를 주께서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요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소문나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사랑사관학교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양이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대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